자, 오늘 우리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이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어떻게 어떤 시나리오로 이게 지나갈 것인가. 바이러스 관련된 모든 경제 모델을 다 섭렵하고 오신 우리 홍춘욱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또 우리 각종 이벤트, 각종 뭐 특히 질병 관련된 이벤트에 대해서는 우리 홍춘욱 박사님이 가장 전문가시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예? 어디서? 아, 홍춘욱 박사님이 모든 저 사스 때부터 다 준비해 오셨어요, 지금. 과거 모든 모델들을 다 파악해 오셨습니다. 맞죠? 아, 노력은 했는데 다는 아니고요. 네. 다 하셨다고 하세요, 빨리. 자, 코로나 바이러스. 요게 이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이제 미치는지 뭐. 아니, 우리가 사실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이게 주가로는 이제 뭐 단기에 그칠 것이다. 그런데 네. 결국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다 회복됐으니까. 근데 경기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네. 네. 저는 좀 과열 리스크가 있다. 네. 과열 리스크요? 예. 이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여러 번의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네. 처음에는 충격이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네. 뭐 대부분의 공장의 조업률들 둔화될 네. 수밖에 없고 이게 정확하게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네. 2003년 사스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 증후군 때라든가 네. 또는 참 안 좋은 예지만 2011년 3월 11일 날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역병과 비슷한 네. 충격이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충격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조사를 해보면 네. 한 가지 공통점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극단적 충격 뒤에는 극단적 반응이 온다.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섭고 특히 뭐 방사능은 더 무서웠죠. 한동안 우리 일본 여행도 안 가고 특히 그 근처 뭐 센다이라든가 이런 맞아요. 동북지방은 아예 우리들 관심에서도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충격들이 벌어지는 시기에 그 뒤에 경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를 살펴보면 항상 과잉 반응이 나오는데 이 과잉 반응은 이제 두 가지인 거죠. 네. 첫 번째 과잉 반응은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다가 집에만 가만히 있다가 무서우니까 나가면 전염될 것 같고 나가면 방사능에 오염될 것 같으니까 못 나갑니다. 못 나가다가 그게 한 6개월 정도를 못 가요. 사람이라는 게 돌아다니 특히 날이 좋아지면 아, 한 6개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9.11 테러 때도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그까지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9.11 테러라든가 정말 안 좋은 예만 지금 들고 있습니다. 2003년 사스라든가 네. 또는 2011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같은 역병급의 충격들 판다믹이라고 우리 부르는데 세계적 대유행까지는 모르지만 사람 심리에 있어서는 역병급의 세계적인 역병급의 그런 충격을 줬던 사건들을 살펴보면 네.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밖을 너무 무서워서 못 나가다가 죄송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못 나가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일거에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게 네. 다 언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냐면 날 좋아질 때 9.11 테러 때도 보시면 크리스마스 연휴가 없었어요. 우리 저 선생님은 잘 아실 것 같고요. 그죠? 9.11 테러 때 보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요. 특히 그때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게이트 브리지조차 추가 테러가 있었죠. 그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폭탄물 의심 신고들이 네. 속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데도 안 갑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도 외출도 안 하고. 외출도 안 하고. 그런데 네. 그 뒤에 분기에 어마어마한 강력한 소비 증가가 언제 나타났냐면 2022년 아니 죄송합니다 2002년 봄에 강력한 경기 회복이 나타나면서 물론 그게 엔론 쇼크를 맞으면서 또 추락해요. 네. 그러나 6개월 정도의 경기 사이클들에 있어서의 강한 모멘텀들을 줬고요. 좀 이따 하겠지만 2011년도 그랬고요. 일본은 더 심각했는데도 그랬고 그때는 뭐 완전 V자 반등이었습니다. 6개월 정도 후에? 그러니까 6개월도 안 걸렸죠 일본은. 세 달 정도의 강력한 충격 뒤에 네네.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강력한 생산의 증가가 나타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스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때 당시는 우리가 중국 통계를 도저히 신뢰할 수는 없는 시기였습니다만 네. 그 뒤에 이제 주식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중국 경제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상당한 충격들은 있었습니다만 그게 여름에 굉장히 강한 경기 회복으로 이어져서 그게 역설적으로 그 다음 해에 바로 원자바우 쇼크 차이나 쇼크를 유발했어요.
그 차이나 쇼크. 원자 왜 원자 바우 쇼크라고 그러죠? 그때 당시에 이제 후진타오 정부가 중국의 후진타오 정부가 들어서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국무원 장관 뭐 저희 국무원 총리가 총리. 우리나라의 이제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또는 경제기획부 장관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총리들이 원자 바우가 그 전에는 이제 주름기 총리가 있었던 거고요. 그런 총리들이 있는데 그 총리였던 원자 바우 총리가 그때 당시 어떤 행동을 했냐면 경제가 너무 과열되고 있으니까 긴축하겠다. 그래서 2004년 3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적인 프로젝트들 있지 않습니까? 사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했던 모든 프로젝트들이 1년 지났으니까 네. 스톱. 다 회복됐습니까? 예, 특히 건설 투자 관련돼서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충격을 주는 정책들을 펼쳐서 그때 경제 지표들을 보면 3월 정도 2003년 3월에는 나빴던 게 그 1년 뒤에 뭐 말도 못하게 좋아졌잖아요. 그때 당시 뭐 15%에서 18%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그 증가가 나타난 다음에 너무 경기 과열된다. 라면서 브레이크를 급브레이크를 걸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정말 중국도 초보였던 거죠. 너무 강하게 그 판다맥에 대한 공포 이런 것 때문에 사스에 대한 공포들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다가 또 그다음 경기를 너무 과열시킨 다음에 급브레이크를 밟는 네. 어떻게 말하자면 앞에 차가 보이니까 급브레이크를 밟고 갑자기 왼쪽으로 틀었다가 그 초보 운전자지 초보 운전자 추돌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때 930포인트 920포인트에서 600포인트까지 가는 한방에 주식시장이 30%가 녹아버리는 충격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그걸 뭐 이번에도 온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가지 충격들이 이 시장에는 존재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다가 막 갑자기 돌아다니면서 강력한 회복들 우리가 그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죠. 2015, 16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5, 16년? 메르스 사태 때. 네. 예, 메르스 사태 때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전염이 확 되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일절 안 돌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진정되고 한 6개월 지난 그해 연말부터 대거 유입되기 시작해서 참고로 2016년 단 한 해에만 중국 관광객이 820만 명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직도 지금 기록이죠. 그 기록이. 네. 그다음 사스 충격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좀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습니다만 네. 적어도 사드 보복 같은 그런 일들이 이뤄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언제 메르스 사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강력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홍궁 박사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소비를 비롯한 뭐 이 경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네. 이런 이 그 재해급, 이 자연재해급, 뭐 재앙, 뭐 이런 것들에 움츠러들었다가 이연될 뿐이지 이게 소멸되는 건 아니다. 예. 확실히 이게 이연돼서 그때 6개월 이후에 뭐 예를 들면 폭발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 중국 정부가 뭐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봐서 근데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 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우리나라나 일본하고는 좀 달라요. 한국은 참 생각해도 싫지만 2015년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 때 잘 대응도 안 되고 그다음 해도 보면 사실상 긴축했어요. 그다음에 2016년 우리나라 경제 통계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별로 안 좋았습니다. 중국 관광객들 유입됐던 효과 정도를 제외하고는 16년도 사실 어려웠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거나 뭐 어떤 신용 정책들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의논과 타협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협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좀 안 좋았던 정치적인 문제들이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탄핵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태들이 사실 그 뒤에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니셔티브 어떤 정책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고서 경기를 강하게 부양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좀 약했고 특히 2011년 일본이 그게 가장 심했던 정권이잖아요. 바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간 나오또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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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굉장히 일본에서 본다면 역사적인 여야의 정권 교대가 있었던 시기가 민주당으로 예, 민주당으로 네. 2009년 2010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굉장히 허약한 굉장히 허약했던 네. 이유가 사실상에 이제 정치 색깔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정부가 연합했던 정권이라는 게 첫 번째였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저는 옆에서 보면서 사실 우리가 자민당 싫어하잖아요. 아베 총리가 저렇게 부활할 줄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울보 아베라고 불렸던 2008년에 인기가 없어서 총리 자리를 물러났던 그 사람이 다시 부활하게 된 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야당 덕이 지금의 야당 덕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일이 있었나
돌이켜 보면서 그때 당시 있었던 정책을 봤더니 요 때문에 이제 한번 살짝 다시 봤더니 재정 건전화를 그렇게 주장하면서 정권을 잡았더라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있었던 자민당 정부가 고이즈미 정부나 아베 정부나 아소 따로 정부가 재정을 마음대로 펑펑 써서 국가 재정은 형편없이 나빠져 있는데 디플레도 못 이기고 있다. 네. 야 우리 구조 조정하겠다. 네. 이러면서 정부를 어떻게 보면 구성하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강한 어떤 지지를 받으면서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안타깝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이 연이어 터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에 자기가 주장했었던 정책 강령이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걷어들여야죠. 걷어들여야죠. 걷어들여야지. 네, 근데 네. 그게 경기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지지층들이 이제 그 등을 돌리고 그러면 재직금 못한다는 판단 때문에 계속 고집하는 거지. 예, 그래도 특히 오자와 계열 뭐 이런 네. 탈당 이런 리스크들도 있었죠. 사실 당의 주인이 오자와였잖아요. 사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조립하다가 그렇죠. 근데 그분이 나와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제대로 된 대응이 못했던 것에 비해서 2003년 사스 때는 네. 중국은 독재국가잖아요. 권위주의 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드라이브를 그냥 걸면 걸리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대목에서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건 저도 아는데요. 첫 번째 의문은 뭐냐 하면 재정이 정말 그렇게 건전합니까? 그때랑 2003년에는 중국이 그렇게 고성장하던 시기인데 그때 당시랑 지금이 같아요. 이렇게 예. 첫 번째 질문할 수 있고 이제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게 그때는 전체 중국이라는 게 나라 경제 자체가 젊고 또 버블도 덜했지만 특히 뭐 주식시장은 93년에 생긴 다음에 내내 박스권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자산시장에 버블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걸 오늘 조금 더 시간이 괜찮다면 더 이야기를 네. 나누고 싶습니다. 예. 일단 두 번째 버블 이야기부터 잠깐 하자면 저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 버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버블인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냐? 너무 우리가 2008년 트라우마가 커요. 네.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폭락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또 저희들 같은 이코노미스트들도요. 2007년, 2006년에 미국 부동산 시장 불안해. 이 정도 경고했지 저게 터진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 저희들 이코노미스트 사이에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뭐냐? 틀린 트라우마. 그렇죠. 그때 내가 좀 잘했어야 되는데. 나 왜 그때 그런 실수를 했을까라는 자책감들을 서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만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뭔가 위험하다 그러면 버블이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떠볼라는 심리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때 잘못했던 게 2006년, 2007년에 사실 저희들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단체로 반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계속 갈 줄 알았죠. 그런데 그거가 잘 안 됐다면 그때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이제 반성을 하고서 대응을 하면 좋은데 네. 그 뒤에는 이제 막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부채가 너무 과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중국의 2003년 이후에 신축 주택의 평당 판매 가격 통계가 있거든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90년대부터 있는데 이제 네. 믿을 수 있는 통계는 2000년대 통계부터 좀 믿을 수 있습니다. 네. 신축 판매 가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실제로 중국 물가는 한 50% 올랐는데 같은 기간에 거기 왜냐하면 디플레 압력에 시달리는 나라니까 물가가 2003년 이후에 거의 못 올랐어요. 그런데 주택 가격은 400% 올랐어요. 거의 300% 이상 올랐어요. 요 세 번째 그림인가요 혹시? 예,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예, 예. 네. 이 그림 좋죠. 중국 예. 주택 가격과 소비자 물가를 소비자 비교한. 예. 네. 이런 통계를 보면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우리는 덜컥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은요. 물가 상승률하고 주택 가격을 비교하면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요. 주택 가격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주택 가격보다 88년부터. 88년부터 네.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물가보다 주택 가격이 더 낮게 올랐다고요? 왜 그러냐면요. 네. 이게 통계 함정인데 가장 믿을 수 있는 통계는 실거래가 통계인데 이건 2006년부터 생겼으니까 네. 우리가 뭐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통계는 이제 1986년, 87년부터 KB 부동산 통계를 유일하게 이제 인용해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통계를 살펴보면 왜 옛날이랑 지금이랑 이렇게 물가에 비해서 못 올랐나를 생각해 보면 80년대에는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70%가 단독주택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전국 가격이라는 게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상상에는 우리 사는 서울의 그 뭐 고층 아파트 이것만 생각하지만 그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 그리고 지방에 있는 단독주택 이런 거는 가격의 변화가 없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제 고향 집이 그렇고요. 저희 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전 집도 30년 전에 똑같아요. 그럼. 네. 근데 그때는 80년대 제1의 경제정책 목표가 뭐였어요? 물가 안정이요. 그러니까 200만 원도 건설. 그럼. 그러면서
한국에서 아파트가 지배적인 그 주거 형태로 떠오른 건 90년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50%가 넘어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요새는 통계가 우리의 체감 통계와 최근 통계는 비슷해요. 네. 그러나 옛날에는 좀 못 오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한국을 상정하고 보면 중국 버블이다.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저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만 그림을 이제 더 보여주시면 그 다음번 그림이 바로 뭐냐면 네. 중국의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벌어들인 데서 세금 뗀 사람이 정말 자기가 마음대로 돈을 운용할 수 있는 소득이 가처분 소득인데요. 이 가처분 소득 그림이 나오는데 저 파란색 점선이 중국의 가처분 소득입니다. 부럽죠. 더 빨리 늘었네요. 예, 더 빨리 늘었습니다. 집값보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그려보기로 결심했던 게 뭐냐면 미국의 전미경제분석국 MBER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KDI와 통계청을 합쳐놓은 것 같은 네. 엄청난 싱크탱크죠. 여기서 맨날 발표합니다. 지금이 호황이에요, 불황이에요. 이걸 판정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중국의 2000년대 통계를 가지고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놨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업데이트를 그분들은 안 해 주시니까. 홍보석께서 하셨다? 네. 제가 이제 그 뒤를 했죠. 그래서 이 통계적인 방식을 보면 우리가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가파른 소득 증가가 있었다. 최근에는 둔화된 것 같다. 네. 최근에 그림 보면 확실히 최근 증가 속도가 좀 완만해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집값의 그 기울기가 더 가파른 것 같은데. 네, 이제 요거를 비교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PIR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집값 대비 소득을 비교하는. 그래서 소득 몇 년치 합치면 집 살 수 있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그 부동산의 전문가들 몇 분 이렇게 모셔보면 항상 감정원 PIR, KB 부동산 PIR로 이렇게 논쟁 벌이는 것처럼 이게 정확한 잣대는 아닙니다. 저도 인정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 따위는 사실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주요 도시 같은 데는 PIR 30배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삼선 도시 이렇게 지방에 있는 도시 가면 절대 그렇게 안 나올 거고 특히 내몽고에 있는 그 새로 신도시 지었다가 유령 도시 됐던 데 그런 데는 영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안 사니까. 안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코노미스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반박이 아, 저 사람 선전도 안 가봤나 봐. 그 심천, 홍콩 옆에 있는 광저우라든가 이런 도시도 안 가봤나 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건 사실이에요. 거기도 30배 넘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코노미스트들은 항상 지역적인 아주 일부 지역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시도 하지만 중국 경제 정책 당국의 입장을 한번 우리는 상정 시진핑 입장에서 우리가 그 지도자인 입장에서 지금 어디다 정책을 펴야 될까라고 할 때 갖다 놓는 정책의 테이블에 있을 통계를 상정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네. 그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네. 언제부터냐면 90년대부터.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전미경제분석국 통계를 업데이트한 거죠. 제가 이렇게 해서 100%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낮아지네요. PIR이. 그게 이제 너무 90년대, 2000년대 특히 올림픽 전후해서 집값도 많이 올랐지만 그때 너무 소득이 연 15%씩 왜냐하면 명목이니까 이거는 네. 그러니까 명목 소득이 너무나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전국 평균이 거의 30배에 가까웠다면 믿어지지 않지만 전국 평균이 PIR 30배 그러니까 30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아이고야 이건 정말 그 내몽고 다 합쳐서 다 합쳐서 그러니까 삼성도시 이선도시 뭐 북경심천 같은은 뭐 한 50년 되겠네.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심천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중산시 같은 예. 한 200만 급 우리나라 이제 광역 대도시급의 도시들까지 평균을 다 한 거였죠.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정확한 평균이냐 이렇게 문제를 물으면 저도 이제 통계를 제공해 준데 국가통계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네. 그 사람들이 뭐 잘 저희한테 이야기 안 해줄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가 주어져 있는 현재 통계를 볼 때 옛날이 굉장히 심했다. 2000년 이전이 정말 위험했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뒤로 주택시장 자체에서만 놓고 본다면 버블의 위험들은 조금 완화된 면도 있고 아직도 근데 제가 봐서는 해안 연안 지역들은 호구 제도를 엄격하게 하는 데는 사람들이 못 몰려드니까 집값을 어떻게 막아볼 수가 있는데 그 새로 생긴 신도시들은 호구 제도들 그 열어주잖아요. 열어주니까 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중산시가 대표적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호구제 사실상의 폐지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자기들 집값이 못 오르고 자기 도시에 집을 지어놨는데 이게 미분양이 많다 싶으면 호구 제도들을 부분적으로 완화해서 농촌 호구를 가진 도시 지역민
흔히들 농민공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죠. 한 4억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적을 땐 2억. 왔다 갔다 합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게 되면 또 순식간에 집값 주택 가격의 폭락을 막을 그러니까 수 있죠. 지금 뭐 중국 부동산 위주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중국 부동산의 버블로 인한 경제 위기 이 시나리오 맞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것 같지는 않다. 네. 일부는 가능성 있죠. 그거야 뭐 저희는 압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그렇죠. 뭐.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당장 일부 지역은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막 새로운 신조가 생기잖아요. 뭐까지 생겼더라? 뭐 예, 수용성까지는 그 들었는데 수용성에다가 또 뭐 생겼는데? 예, 뭐 최근에 저기 남양주를 또 예. 이렇게 이야기하신 제 주변에도 계시죠. 무슨 관 광명도 예. 하나 들어가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거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그런 느낌을 좀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일부 강한 사자세만 들어오는 순간 그 호가들을 저희들끼리 이야기하는 말로 다 잡아버리는 밑에서부터 쭉 훑고 올라가는 가격 상승이 나타나니까 실거래가 통계가 왜곡될 여지들이 있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고요. 특정 지역은 특별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조금 넘어가 보자면 첫 번째 정말 그 재정정책을 쓰고 뭐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이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버블인데 여기서 그런 정책을 쓰면 이건 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국 당국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 옛날엔 그랬는데 지난 15년 20년에 걸친 노력을 좀 봐줘 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야 중국 국가부채가 너 얼마나 심각한 그렇죠. 거 아니야? 너 지방정부 부채 그거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면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브레이크다운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어디서 제공해 주냐면 BIS 국제결제은행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은행들한테 감나라 배나라는 조직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불리는 그 굉장히 말이 긴 어려운 통계가 있잖아요. 거기를 작성하는 곳에서 매 분기마다 이걸 추적을 하는데 최근 통계는 믿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통계라는 게 속보성 통계라기보다는 다 은행들 경영 데이터들 다 가져와서 사후적으로 어떻게 좀 만들어지는 통계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그림 그 한번 차트 한번 보죠. 예. 네. 그래서 제일 위에 말도 못하게 올라가 있는 검정색 선이 하나 보이는데요. 저게 바로 중국 기업 부채입니다. 그래도 조금 떨어지고 있네요. 예, 그게 언제부터냐면 시진핑 집권 이후부터 2012, 13년 이후부터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한 중국의 기업 부채. 네, 그래서 2013년 주식시장에서 이 중국 관련 우리 소비 테마들이 굉장히 불붙고 있다가 갑자기 네. 한번 식었던 적 기억나시죠? 네. 물론 그 뒤에 다시 15, 16년에 불붙었습니다만 그게 왜 그랬냐면 저때 그림자 금융에 대한 강한 규제가 시작되면서부터 중국의 기업 대출들이 식었고 저게 어떻게 보면 최근 3, 4년 사이에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됐다. 네. 미중 무역 분쟁 이전부터 사실은 둔화되고 있었잖아요. 그게 저 디레버리지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절대 총액이 준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증가율. 예, 그 GDP 대비해서 중국의 명목 GDP 1년에 한 10%씩 늘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실질 성장률이 한 6% 나오는 그렇죠. 데다가 물가도 한 2, 3% 오르니까 명목 성장률 10% 오르는 거에 비해 부채가 준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절대 규모가 준 게 아니라 성장 속도가 이제 브레이크가 걸려서 네. 제로 성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가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디레버리지는 마이너스를 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죠. 그냥 보시면 완만하게 꺾인. 그래서 잘 해오고 있었던 중이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속에서 저 미국 상품 왕창 사주기로 결정했잖아요. 네. 불황인데도 사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현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또는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쓸 여력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 재정을 봐야 되는데 그림의 제일 밑에 있는 파란색. 네, 파란색 선이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부 부채 증가 속도죠. 네, 증가 속도인데 늘긴 늘었습니다. 예. 언제 완만하다. 예, 완만하게 늘고 있는 게 이제 이 나라도 그 부가가치세나 이런 것들은 경제성장하면 자동으로 거치니까 그래서 증치세라고 불리는데요. 그런 세금들을 자동으로 걷고 특히 중국이 생각보다 소비세율이라든가 특히 소득세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높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재정도 건전해지는 여기에 이제 지방정부는 대부분 세금으로 걷기보다 뭘로 재정을 충당하냐면 땅 팔아서 충당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중국의 소유권제도, 예, 소유권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바로 뭐냐 하면 사용권만 팔죠. 소유권은 정부 겁니다. 네.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옛날 주나라 때처럼 모든 땅은 왕의 것이다. 왕토다. 왕토 사상처럼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그 사용권 문제들은 앞으로도 네. 상당한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이건 오늘 주제랑 좀 떨어져 있으니까 지방정부 입장에서 부채가 문제가 됐던 게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서 문제가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최근에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니까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일단 지금 접어둬도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중앙정부 부채를 봐야 되는데 중앙정부 부채를 물론 지방정부 부채랑 여기서 이렇게 발라낼 수는 없지만 함께 같이 가고 있다라고 보더라도 GDP 대비 50%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전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보다 사실 더 낫죠. 한국이 독일과 함께 세계에서 재정이 가장 건전한 나라인데 네. 우리보다는 약간 부실하다. 그러나 이 나라는 경제성장이 되게 가파른 나라니까 미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전망이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버블의 가능성을 쉽게 단정하고 경계할 필요 없다. 예, 그리고 특히 중국이 저런 정책 대응들.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가 금리 인하해줬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마이너하다. 중국의 통화 정책은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율을 못 건드리거든요 지금. 미국이랑 무역 분쟁의 가장 핵심적인 기폭제가 미국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이었잖아요. 그래서 환율을 못 건드리면 금리 정책도 제한적이죠. 제한적입니다. 이게 돈이 한머니 유출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2015년.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중국 정부의 선택은 결국 제가 봤을 때 재정이다. 3월에 전인대를 앞두고 재정을 대거 연기했어요, 근데. 아니, 근데 이제 그걸 하겠죠. 그 전에 사전에 섀도우로. 섀도우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정치 공작 협상 회의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논의될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규제책들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데 좀 완화하는 면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자동차랑 철도로 대변되는 중국의 그 전통적인 이구한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2008년에 썼었던 걸 이번에 부활할 명분을 그동안 찾고 있었다면 소비진작책. 소비진작책으로 그리고 투자진작책으로 물론 이제 국가부채 문제는 생기겠지만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그 소비진작책 뭐 부동산 규제 완화 뭐 SOC 뭐 이런 건 등등하면 우리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좋죠. 그런데 하나 보셔야 될 게 이럴 때 지금 하나만 콜을 드리면 구리 가격 반등할 때가 타이밍 아니겠냐. 아, 구리 가격을 예, 잘 예, 보면서 그 철도망 건설할 때 네. 산업의 쌀이 철도나 이런 것들을 다 건설할 때 철과 구리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구리는 원산이 이쪽에 없어요. 철은 중국이 많이 생산합니다. 네. 근데 구리는 대부분 원광들 칠레나 이런 페루 쪽 남미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생산하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제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구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사실은. 많이 빠졌어요? 예,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 구리 가격의 반등이 나올 때 시크리컬스 특히 중국 관련 테마들 옛날 한 10년 전 우리 잘 살펴보시면 중국 관련 테마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네네.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타이밍은 구리 가격이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로 풍산 같은 거 좋죠. 예? 꼭 그렇게 회사 이름은 뭐 제가 말씀드린 그렇고요. 뭐 우리는 별로 없죠. 네? 구리 하는 회사가 많지 않죠. 많이 없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구리를 직접적으로 혜택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구리 가격이 가장 빠르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국제적인 시세 상품이라는 점에서 구리를 사라는 게 아니라 체크를 하고 올라가는 거 보고 그리고 투자를 중국 관련 거죠? 테마들을 한번 그때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홍 박사님 만나러 한 7,600분 정도가 실시간 접속해 계시는데 야, 통산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에 5만 7천 원 하던 게 지금 2만 좀 넘네. 제가 그래서 종목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던 게 저 주주님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섣부른 희망을 드리기보다 일단 구리 가격이 돌아서는 거를 자기야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몇 년 만에 쳐볼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잊고 지냈겠어. 네.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근데 그 구리 가격 변동 잘 한번 눈여겨보면서 투자 타이밍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홍춘욱 박사님
혹시 뭐 책 새로 또 나온 거 있습니까? 3월 예정이라 좀 이따 광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만나면 책이 나오냐고 물어봐야 돼. 앞으로는 박사라 그러지 말고 홍춘욱 작가님. 네. 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